말아놨다. 목이 쉬어서 지금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릭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982년도 12월에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에게는 양팔과 양다리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도 불가능했던 그는 수많은 난관과 편견의 시선을 뚫고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동기부여의 연설가로 또 희망 전도사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아빠로 희망의 아이콘, 희망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인데 이 내용을 전부 종합해서 보면 대충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참 분주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산으로 갔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한적한 곳으로 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구름떼처럼 몰려 그 산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 중에 날이 저물었어요. 제자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시죠. 예수님은 뜻밖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까? 먹여서 보내야지. 이런 말입니다. 제자 중에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빌립이 예수님에게 나타내지 이렇게 나타나 앞섬 낫 이렇게 났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 지금 온 사람들 대충 숫자를 세봐도 한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 나누어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이 말 속에는 지금 우리에게 200데나리온 없고 빵도 없고 설령 이 시간에 누군가가 200데나리온을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빵을 사올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정하는 빌립 또한 함께한 제자들 마음속에 어쩌면 아마 예수님께 대한 대단히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를 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게 전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빵을 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열두 광주리에 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축사하신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너무 지쳐서 휴식이 필요한 그 시간에 휴식하기 위해서 모처럼 한적한 곳으로 갔던 그 시간, 여러분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왔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야 될 것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좀 쉬기 위해서, 모처럼 쉬기 위해서 왔는데 다음에 만나자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래 말씀 전하신다면 좀 잠깐 말씀을 전하시고 돌려보내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전하시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럼 좀 빨리 이제 서둘러서 돌려보내야 될 상황인데 설상가상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여서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떡은 어디 있고 돈은 어디 있고 돈이 있다고 한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 있겠죠.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 너무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너무 예수님의 얘기가 우리 상황과 맞지 않아. 우리에게는 너무 정말 지나친 얘기들이 너무 많아.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야 될 말씀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빨리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상황에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과 능력과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이 감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참 놀라운 사실들을 읽게 됩니다. 이를테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종교교회에 오시게 되셨나요?
어쩌다가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까지 왔고 그냥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는지도 몰라요. 정말 내 삶 속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연적인 우연의 연속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혹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나를 만나서 권면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친구를 통하여서 나를 부르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감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게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하시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서 꽤 자주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닉이 태어나고 나자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을 이토록 잔인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나? 팔다리가 없는 아이 닉을 주신 하나님을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리스 부이치치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닉 부이치치를 양육하기로 결심을 하고 양육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보시며 가장 좋은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짐이 하나 더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짐을 질 힘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닉을 양육해가는 과정 속에서 고단한 일상과 풀리지 않는 의문과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인하여서 정말 힘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닉이 성장한 이후에 그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닉이 태어난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닉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지가 없는 아들 닉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뭘 감사할까요? 참 힘들게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 또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어린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당면한 삶의 현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만큼 내가 사실 믿는 것이고 믿는 만큼 내가 감사함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떡을 가져,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자, 여러분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감사하셨다고 하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뭘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까? 떡을 가지고. 그런데 이 떡이 어떤 떡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부 자리에 앉게 하면서 식사할 준비 태세를, 준비 자세를 갖추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리떡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감사기도,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모든 것이 만족한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만족한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기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턱없이 부족한 자신의 삶, 내 소유, 감당해야 될 엄청난 그 문제 앞에서 공개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그 보잘것없는 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일이 지속되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을 가지고 행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사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대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염두에 둡니다. 첫째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 장소입니다. 여기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입니다.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보리떡 5개로 그 빈들에서 5천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 아마 거의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을 상당히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기록한 까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 기록이 21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것밖에 안 하셨나요? 아니에요.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일을 하셨는지, 그런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압축해서, 축약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한 구절이 끝나고 다음 한 구절이 시작이 되는 그 행간이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이 지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끝나고 다음 구절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수십 년 동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세상이 다 그동안 다 잠자고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축약하는 것입니다. 압축하는 겁니다.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축약해서 기록했다고 생각하시면 생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잘생겼나요? 예, 할아버지시네요. 예,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과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보리떡 뭡니까? 하잘 것 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하게 이럴 데 없는 내 자신의 삶이 정말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오늘 저를 만들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아니 이것 가지고 어디다가 쓰라고 여러분 주님이 팽겨쳐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저를 팽겨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 나에 대하여서 그렇게 많은 실망을 하셨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실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난날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진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그 고백이 뭔가 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놀랍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족한 삶 속에 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의 삶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사실을 보리스 부이치처럼 나에게 사지가 없는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세대학교 의료원 교목실에서 최근에 출판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별을 던지는 세브란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 그리고 목회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경험과 신앙적인 간증들을 엮어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27년 동안 교목실에서 환우들을 돌보며 섬기며 기도했던 한 여전도사님의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의 내용을 그분의 간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7년간 환우들을 섬기고 기도하며 돌보는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기도해서 잘려나간 팔이나 잘려나간 다리가 쑥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더욱 죽은 아이가 내 기도를 통해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의사들의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적인 긍지와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치료를 계속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말 하느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기적은 내 능력으로 일으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고 환자들 일으킬 만한 기적에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며 섬기는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가는 기적. 기적은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믿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이 어떻게 하실 것을 하시고 자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열매들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감사, 이런 믿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